안녕하세요. 건강프라임 조제비입니다. 마스크를 쓰며 생활을 하고, 병에 걸리면 격리를 하고, 또 9시 이후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했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의 장기 후유증, 일명 롱코비드를 겪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롱코비드는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을 이르는 말로, 코로나19를 앓은 뒤 원인 모를 여러 증상들이 한동안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코로나19를 앓은 뒤 피로감, 숨가쁨, 기침, 근육통, 흉통, 후각 미각 상실,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겁니다. 2021년 12월, 국제학술지 뇌행동 및 면역에 발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중 최대 3분의 1이 3개월이 지나도 피로나 숨가쁨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편 롱코비드는 코로나19 중증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직후부터 그 증상이 발생해 회복 후 수주간 이어지거나, 감염 직후에는 없었던 증상이 회복 후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롱코비드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롱코비드가 이제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아우르는 진단명인데, 그 중에서는 약물을 좀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재활치료만 해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른 질환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 후유증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적절한 치료법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롱코비드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 심한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롱코비드는 아직 정체가 다 파악되지 않았고, 치료법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지만, 확보된 사망 사례와 현재 의료계의 대응 상황을 보건대, 이 같은 심각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롱코비드에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롱코비드로 실제로 사망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는 미국 전역에서 롱코비드 혹은 코로나19 후유증 등 관련 증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 120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학계나 미국 보건당국에서 롱코비드의 진단 기준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망 진단서의 내용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둘째, 롱코비드의 자가 진단법이 있나요?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중 환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몸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지, 새로운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을 체크해야 하며, 두 가지 증상을 모두 경험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현재 롱코비드에 대한 구체적 진료 지침은 없으나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약물 및 재활치료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환자는 코로나 감염이 기질 화폐렴으로 이행된 상태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생제 치료가 아닌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혈전증과 같은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먼저 롱코비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걸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롱코비드가 아니라 결핵과 같은 다른 감염 질환일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천식 같은 게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더 악화가 돼서 병원에 내원하는 걸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연구에서 미국인 코로나19 확진 경험자의 약 20%가 롱코비드를 앓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과 소아의 롱코비드 치료법이 다른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침범해 있는 롱코비드, 반드시 치료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프라임 조재휘였습니다.